오랜만에 김민재가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또 한 번 팀은 대량 실점을 하며 모든 원흉의 화살이 김민재에게 쏠렸는데요. 다이어가 실수할 때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심지어 김민재는 이날 실점과 관여해 자신이 크게 실수한 부분은 없었기에 현재 독일 언론에서 김민재를 얼마나 고깝게 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투헬 감독의 끝도 없는 기행까지 계속 이어지 지칠 대로 지친 미네 선수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상태입니다. 원흉의 시작은 다이어였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다이어 선발 기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번에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킨 것도 며칠 후에 바로 이어질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 다이어 휴식된 빵용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굴욕 아닌 굴욕을 맛보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독일 언론조차 이에 합세하여 다이어를 추켜세우고 김민재를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투헬은 다이어와 더 리흐트의 호흡이 좋다고 말하며 김민재가 잘하지만 현재 미넨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기에 다이어와 더 리흐트의 조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못바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다이어는 완벽한 삽질을 하게 되면서 결국 팀은 2-0의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죠. 미넨 입장에서는 거의 6년 만에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한 것이고 11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 매우 분노가 치미는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리그 중하위권만을 상대로 한 경기들에서 다이어를 내세우면서 팀이 승리해 왔었기에 강팀을 상대로도 과연 다이어가 잘할 수 있을까가 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의 주제였었는데 역시나 이날 강팀을 만나게 된 다이어는 자신의 거북이 같은 스피드로 수비가 불가능하자 손가락질만을 해대며 자신의 실수를 다른 선수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네는 다음 주에 아스날과의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제발 다이어가 선발로 나와주기를 아스날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토트넘 당시 다이어와 지겹도록 만나본 아스날이기에 다이어가 얼마나 못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만약 다이어가 나오게 된다면 미네의 얇은 벽을 그대로 뚫어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팀을 만나게 되면 다이어의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버리는 상황에서 이번 도르트문트 전에서의 다이어의 플레이를 본 미넨 팬들은 이제 그가 선발로 나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다시금 김민재를 선발로 복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미 여름에 팀을 떠나기로 합의가 완료된 투헬 감독이기에 더 이상 미넨의 미련이 없고 오히려 고집불통의 성격으로 깽판을 치면서 미넨을 더욱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날 미넨이 도르트문트에 패배하게 되면서 레버쿠젠의 리그 우승이 거의 확정적으로 다가오자 투헬 감독은 인터뷰 자리에서 뜬금없이 레버쿠젠의 우승을 축하한다는 망발을 날리기도 해 팬들의 원성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죠. 여기에 선수단과의 불안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케인을 제외한 미넨 선수들조차 다이어를 고집해서 쓰는 투헬 감독에게 분노를 폭발할 지경에 다다랐는데요. 실제로 키미히는 라카룸에서 투헬 감독 및 그의 코치와 난투전까지 벌여가며 투헬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에 강력히 반발 했고 여기에 이제는 다른 선수들까지 투헬과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헬은 현재 케인과 다이어 이 두 선수들과만 딱 붙어 다니며 거의 투헬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현재 투헬과 함께 다이어와 케인까지 모두 욕을 먹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이어의 영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케인을 향한 비난의 시선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케인은 미넨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고 토트넘 시절 자신의 절친이자 충실한 신복이었던 다이어를 미넨으로 데려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틈만 나면 미넨의 보드진을 찾아가 다이어를 영입해달라고 징징거렸기에 결국 미넨도 케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케인은 일단 미넨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고 다이어 또한 토트넘에서 완전 패급으로 내쳐진 상태였기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자 더 이상 그를 데려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케인의 요구를 들어주어 다이어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 투헬 감독의 꼬장이 더해지면서 미넨은 완벽하게 꼬이게 됩니다. 투헬 감독은 자신을 경질시킨 미넨 보드진의 결정에 매우 큰 수치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에 황명하는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투헬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다이어를 선발로 쓰기 시작합니다. 다이어의 손가락질을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리더십이 있는 선수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최근 투헬 감독은 도르트문트전에 앞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김민재는 훈련장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비수들이 연습하기에 딱 좋은 상태다 라면서 김민재를 훈련의 질을 높이는 선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곧 다이어와 더 리흐트의 연습 상대로 김민재가 딱이다 라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이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이에른의 지역 소식지들은 일제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방출이 될 것이다 라며 투헬의 인터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투헬 감독의 체제 아래서 다이어는 고동의 선발로 활약하고 있기에 시즌이 끝나더라도 다음 시즌 미네네소의 주전을 다이어가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이렇게 현재 투헬 감독과 독일의 언론들만이 다이어를 감싸며 그의 활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럴수록 현재 팀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죠. 케인 또한 최근 다이어를 미넨에 데리고 온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케인은 자신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싫어했고 이것 때문에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팀을 옮기기까지 한 것이지만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넨에 와서도 결국 우승 타이틀 하나 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제는 이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쏠리게 될까봐 이에 매우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케인은 자기 자신이 무관을 몰고 다니는 존재로 비춰질까봐 이제서야 슬슬 다이어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24시간 다이어와 붙어다니던 케인의 모습이 요즘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훈련장에서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날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며 다이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를 보고 있던 수많은 팬들과 언론들 역시 케인과 다이어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며 케인이 다이어를 조만간 손절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통이 잔뜩 올라있는 투헬 감독은 의도적으로 다이어를 계속 선발로 기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야 결과가 좋게 나와 이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이번 도르트문트전과 같이 개판을 치게 되는 경기가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이후 다이어의 선발 기용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라 투헬 감독은 또 한 번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넨의 보드진은 원래 이번 시즌이 끝나면 투헬과 작별을 고하려고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팀을 운영하게 되면 시즌 종료가 아니라 그 전에라도 투헬을 경질시키겠다는 불편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평소에도 속이 좁기로 유명한 투헬 감독이기에 과연 투헬 감독은 계속해서 다이어 선발을 고집할지 그리고 결국 챔피언스리그까지 다이어를 선발 기용하면서 목격자형 수비로 팀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지 그의 선택이 궁금해지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